자, 여러분, 이제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시 자체 출제인 것 같아요. 순수 이과돌이들 보니까 이제 뭐 기계, 전기, 뭐 토목, 그 다음에 이제 보건, 농업,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한 일곱, 여덟 개 정도 되는 직렬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뭐 보니까 이제 그 시험 치러 간 사람들 이야기로는 뭐 국어영어 한국사는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전공 과목은 약간 뭐 좀 편차가 좀 있겠죠.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시험이니까 이제 우리 그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이제 그 시험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그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그 문제지 카톡으로 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끝나자마자 45분, 47분 뭐 그 사이에 한 대여섯 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 거를 제가 봤더니까 이분 다 맞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이제 뭐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의고사로 따지면 그 소방법원 모의고사 있죠. 그 소방법원 모의고사 난이도 정도 될 거예요.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술직 수험생들이 뭐 순수 이과돌이들이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좀 국어영어 한국사보다는 이제 전공 과목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뭐 85점, 90점이면 합격하는데 뭐 큰 지장 없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행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최소 95점은 맞아야 된다. 95점도 좀 찝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90점 받으시면 이분 지금 한국사 공부 지금 놀랍고 신비한 거 하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좀 평이했다. 선생님, 그러면 작년 지방직 9급이 엄청 쉬웠는데 그 정도 됩니까? 그거보다는 어렵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한 문제 반 문제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5점 이하는 이제 이분들은 좀 국적이 좀 의심된다. 자, 이분들은 이제 과연 이제 한국인인가? 뭐 이게 짱구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쪽발이 뭐 이런 걸로 이제 의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제 근현대사 비중은 35%, 일곱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요, 여덟 문제 냅니다, 보통.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이제 기존에 일곱 문제를 내는 그 관행대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도 뭐 이게 지금 다 기출 범위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국가직이나 지방직도 뭐 이거보다 뭐 특별히 엄청 더 어려울 거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국가직은 요거보다 이제 5점, 10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직은 뭐 잘해야 뭐 요거보다 5점 어렵거나 뭐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놀랍고 신비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이제 교과서 범위에서 공부하고, 자, 역대 그 기출 범위에서 공부하면 되겠다. 솔직히 그 기출에서 뭐 그 경간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솔직히 이제 그 뭐 너무 의식할 필요 없어요. 역대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나왔던 거 있죠. 국가직 지방직.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겠냐. 그걸 이제 그렇게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는 어떠냐면은 다 난이도 하라고 보고요. 그나마 난이도 중으로 보는 게 저는 9번과 12번이에요. 9번은 이제 이게 조선후기 국학 문제인데 요거 틀린 사람들이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시즌2의 7행가에 제가 그 유희의 언문지, 그다음 이제 이의병의 고금성님 요걸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가 잔소리 좀 드렸죠. 그때 한 잔소리 들으신 분들은 아마 요 문제 좀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12번은 이제 그 천주교의 어떤 전례 과정을 순서나열 문제로 물었죠. 이 순서나열 문제는 원래 좀 부담스러워 해요, 누구나. 그래서 이제, 그 12번 문제도 살짝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틀릴 게 없어요. 틀렸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이야.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뭐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 거니까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시험 끝나자마자 가답안 발표하고 해설 강의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올리고 지금도 지금 12시 지금 막 넘었습니다. 시험 지금 끝난 지 지금 30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뭐 촬영해 갖고 인코딩 해 갖고 올리면 뭐 1시 반이면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갑니다. 1번. 자, 요건 이제 동해 묻는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뭐 이거 동그라미 3번. 경제소 유향소 장난친 거 아닙니까? 경제소를 통해서 유향소를 통제했다. 그렇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3번. 자, 요거 근초광이죠. 그러면 근초광한테 맞아 죽은 고구려 왕이 누굽니까? 고구근 왕이죠. 금방 나옵니다. 4번. 자, 4번 이거 경찰에 두번 기출됐죠? 국가직 지방직은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부님이 좀 밀고 있는 주제죠. 제가 좀 여권 통문, 찬양에 좀 많이 좀 밀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모의고사에도 좀 자주 내고, 시즌 1에서도 냈고, 소방법원에서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 뭐 1200제, 800제, 400제 다 실려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을 고르셨을 거고, 평양이 아니라 서울에 북촌 양반 부인들이 찬양회를 조직하고 여권 통문을 발표를 한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4번 문제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 이제 5번 문제. 자, 요거 뭐 노급 페이지 나왔으니까 신문왕이죠. 뭐 쉽게 정답 고를 수가 있고요. 그 5번의 동그라미 4번 선택지. 요거 정말 간만에 나온 거야.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좀 하잖아. 요거 이제 2012년 국가직 7급에 나오고 지금 9년 만에 다시 나온 지문 같아요, 이거. 요거 이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 때 김수충이 이제 당나라에서 공자와 공자 제자들의 화상을 들여와서 국학에 안치했다. 우리 기본서에는 있는 문장이지만 이게 교과서에 없는 문장이거든. 조금 깊은 문장인데 뭐 얘가 정답은 아니니까 뭐 정답 고르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됐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6번은 뭐 대한강목회 문제. 대한강목회 문제치고는 좀 쉬워요.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7번은 누가 봐도 이건 최치원. 계원필경. 그렇죠? 자, 최치원 계원필경.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8번. 자, 8번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14년 동안 고려 현종을 낸 문제는 단독 출제 두번 있었거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고려 현종 좀 많이 강조하죠. 그리고 고려 현종에 대해서 제가 수업한 거 이렇게 편집해 갖고 뭐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랬었잖아요. 고려 현종은 조선에 세종이 있다면 고려의 현종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현종에 얽힌 현종의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사실은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뭐 요즘 말하면 이제 이 사랑 때문에 탄압을 받고 뭐 유배를 가고 엄마는 뭐애 낳다 죽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량 원군이 이제 현종인데 현종이 이제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되고 나서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절이 바로 현아사라 그랬죠. 제가 그런 스토리 수업 시간에 좀 많이 말씀드리고 제가 고려 현종 좀 미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뭐 조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으면 내가 좀막 적중했다고 막좀큰 소리 칠 텐데 문제 너무 좀 쉬워가지고 저도 좀 쑥스럽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이 문제야. 9번이 이제 저는 이제 9번이 맞는 걸 고르는 것보다 틀린 새끼를 조지는 게더 빠르단 말이야. 니은 디귿이 확실히 틀렸잖아. 디귿 틀린 새끼는 일단 빼야 돼. 디귿 확실히 틀렸잖아. 이게 뭐야? 안정복의 동사강목 아니야. 니은은 왜 틀렸어? 그렇죠. 신경주는 훈민정음 운해. 고금성님은 이의봉.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유해 업문지 요건 맞고.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틀린 새끼 딱 조졌으니까 정답 딱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기역은 왜 틀렸냐면은 정상계 동국지도예요. 동국여지도라고 하는 게 내가 조선후기에 그 신경준이 영조의 명으로 이 동국여지도의 지도 제작을 감수했다. 요거 이제 국가직 7급에 나왔는데 제가 그 신경준을 좀 많이 밀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기억나요?
제가 앞으로 그 신경준이 단독 출제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신경준 하면 딱세 개를 떠올려라. 훈민정음 운해, 강계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영조의 명으로 동국여지도 제작을 감수했다. 제가 요거 알아두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9번 문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 그 우리 바로 지난주에 그 시즌 2 7회에 요거 이 니은 냈었거든요. 아, 참. 예, 그나마 이게 여러분들이 20문제 중에서 그나마 틀릴 문제가 이 9번 문제였어. 9번 문제. 자, 그다음에 10번은 이제 이게 훈요십조죠. 뭐 태조왕건 고로란 소리예요. 뭐 쉽게 정답이 동그라미 2번 사성정책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11번은 요건 이제 뭡니까? 이 별무반이죠. 그 신기군, 신보부군, 항마군 이 별무반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쉽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는 이게 처음에 저한테 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 진짜 이게 상태 깨끗하게 보내주셨는데 보통 이제 그 사진 잘못 찍는 사람들은 글자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진 찍어 보내셨어요. 누군지 몰라도.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봐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건그 광해군 때 이수광이 지복유서를 소개했다. 이 디귿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이건.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자, 봐봐요. 상식적으로 이제 정답을 3번 칠까 4번 칠까 여러분들이 고민 좀 되죠. 근데 아니 이수문이 우리나라의 천주교를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잖아요. 얘가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온 게 먼저겠어요. 그러면 윤직춘 물론 이제 둘다 정조 때예요. 둘다 정조 때인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3번 칠까 4번 칠까 공부가 조금 얕은 사람들은 고민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0문제 중에서 이 9번하고 12번을 그나마 난이도 중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난이도 하로 보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승훈이 제가 연도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그다음 이제 이런 순서나열 문제 제가 모의고사 같은데 몇번 냈습니다. 이승훈이 세례를 받은 게 상식적으로 먼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산 사건,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이 있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리을 정조 죽은 이듬해 신유박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조금 얕은 수험생들은 3번, 4번 중에서 고민 좀 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13번은 뭐 국가총동원법이죠? 여러 번 나왔던 사례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똥담이 2번이 황당한 얘기고. 그다음 이제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대명의리론이잖아. 요런 대명의리론의 관점에서 송시열이 자 효종에게 북벌을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북벌의 대의를 밝히자 송시열이 이제 뭡니까 지지를 했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게 그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하고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뭐 여러분들이 쉽게 정답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번. 뭐 이거 박은식이 한국통사 서문이죠. 그래서 이제 박은식 아닌 거 고르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박은식보다는 이제 백나문에 가까운 설명이잖아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16번. 자, 순서나열 문제가 이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16번 순서나열 문제 틀리시면 이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이제 너무 좀 쉽게 낸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7번. 17번도 요즘에 계속 이거 내고 있어요. 성리학의 학통.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재연이 망건당에서 원외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다음 이제 니은은 사실은 요건 이색에 대한 설명. 그다음 이제 티귿은 요건 이제 안양에 대한 설명. 그다음 이제 리을은 요건 이제 이재연의 살약이니까 다 이렇게 살짝 좀 섞어 놓은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18번. 어떻습니까? 자, 요거 노태우 정부죠.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뭐 쉽게 정답 나오고요. 그다음 19번. 요거 의열단이죠.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 중에서 의열당과 관련이 없는 걸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뭐죠? 동그라미 3번? 요거 한인 애국단이죠. 윤봉길 의거 아닙니까? 봉봉 브라더스. 윤봉길 의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번. 뭐 누가 봐도 이거 비변사죠. 자, 1, 2, 3, 4번 중에서 비변사와 관련된 가장 옳은 설명을 고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오직 처음에는 군사 외교 문제만 다루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기가 되면 임진왜란 이후에 뭐 별의별 문제, 인사, 재정, 심지어 비빈간택까지 다 여기서 다루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고종. 흥선대원군 직권기에 이제 혁파가 됐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선생님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설 강의를 10분 만에 끝냅니까? 아, 진짜 쉬워요. 진짜 쉽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좀 드릴 거는 9번하고 12번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9번하고 12번 말고 다른 걸 틀렸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평이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해설 강의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말씀 좀 드리면 올해가 이제 제도 변화가 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전공 과목 때문에 전공 과목 선생님들이 얼마나 급을 줬으면 애들이 수험생들이 이제 한국사하고 국어가 기출조차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저는 뭐 국가직을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실제로 19년 국가직 9급, 20년 국가직 9급, 21년 국가직 9급 난이도 일정했어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렵지도 않지만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한국사 공부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다. 저희 이제 기출이 원래 이제 1200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800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메가로 이적하는 것 때문에 그 400제를 이벤트용으로 이제 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이 정도 문제 난이도면요. 400제도 과합니다. 수험생들이 선생님 200제로 좀 줄여주세요. 뭐 이런 소리 나올 만합니다. 아, 제가 이게 400제만 해도 이 정도 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면 95점 만점 찍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두꺼운 수험, 그러니까 두꺼운 기출에 좀 익숙해져 계신 분들한테 이제 기출조차도 지금 사실 기출 한 3, 4 해독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이제 기출조차도 제대로 3, 4 해독 못 했다면 이 400제 장만해 가지고 요거 한 두 번 푸시면 기출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주제별로 다 있습니다. 알겠죠? 자, 뭐 제가 뭐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좀 시험이 지금 뭐 3월 달에는 지금 없고 4월 달에 이제 국가직 있고 그다음 주에 소방직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월 마지막 중가에 간호직 있고 그다음 이제 5월 달에 계리직 있고 그다음 이제 6월 달에 지방직하고 지방직 다음 주에 법원직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사를 반영하는 시험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한 대여섯 번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웬만하면 아주 극소수 직렬이 아니면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이제 가답안 내고 그다음 이제 해설 강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 반까지는 업로드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이 파이팅 하시자고요. 자, 이걸로 해설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